이제 진행하는 코스는 이전 코스 웹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에 이어서 앵귤러와 아이오닉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죠.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우리가 HTML과 CSS, GitHub, JavaScript, TypeScript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에피소드가 약 100개 정도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웹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졌고 이제부터는 조금 자동화된 도구, 자동 도구인 앵귤러와 이 앵귤러를 기초로 해서 또한 만들어진 또 다른 프레임워크인 아이오닉을 이제 다루는 방식,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방법을 공부를 시작을 해나갑니다. 순서가 잘못 매겨져 있네요. 넘버가 652번이고 653번이죠. 앵귤러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에서 우리가 보통의 프로그램 같이 살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프로그램도 이것도 지금 구글 닥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죠. 지금은 시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시트라고 하는 문서 작성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웹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웹 페이지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어떤 기술과 라이브러리와 메커니즘과 알고리즘과 각종 도구들 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앵귤러 외에도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이 앵귤러입니다. 개발한 것은 구글에서 만들었고 오픈소스이니까 누구나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앵귤러 같은 경우를 능숙하게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 이게 지금 초등 3년차 과정이죠. 초등 3년차 과정이니까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초를 익히고 초등 4년차에서 조금 더 어떤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중등 1년차 그리고 중등 2년차 정도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걸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웹 어플리케이션도 뚝딱 그리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공지능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로보틱스나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정을 기초로 해서 또다시 진행되어야 될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내용이고, 일단 웹 프로그램,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은 앵귤러가 최고 지점이죠. 이것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부할 것이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또 다룰 텐데, 이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것은 앵귤러,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앵귤러를, 이것을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물론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구현하는 약간의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익히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오닉과 앵귤러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아이오닉 좀 공부하다가 앵귤러도 좀 보고, 또 앵귤러 좀 보다가 아이오닉 보고,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뼈대가 같습니다. 내용이, 알고리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걸 앵귤러로 하고, 그리고 모바일용을 공부를 할 때는 이걸로 하고, 그러면서 점차 학습 레벨을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미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신청하신 분들은 이전에 요걸, 아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이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수업은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서 앵귤러 기초 그리고 아이오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기초 같은 경우는 유튜브상에 웹 WEB
초등 3에서 웹 프로그래밍 기초 이렇게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아마 100개 정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앵귤러 기초 이 지금 수업이죠. 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처음 해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마찬가지죠.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환경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터미널을 열고 좀 작은가요? 화면 좀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노드와 그리고 npm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보시고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0월 28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이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보니까 npm이 벌써 업데이트 해야 될 시점이었네요. 5.5.1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는 어쨌거나 이 숫자보다도 더 높은 npm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업그레이드는 좀 이따 하고 일단 해야 될 것은 npm 해서 인스톨 마우 밑에 있나요? 여기다 좀 땡길게요. 아이오닉 그리고 콜도바라고 하는 것도 설치합니다. 콜도바는 뭐냐니까 아이오닉은 웹 프레임워크잖아요. 요거잖아요. 모바일 프레임워크인데 모바일 폰용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고 콜도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장치들 그러니까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카메라, GPS, 자이로스코프, 엑셀러로미터, 컴파스 이런 장치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코드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콜도바입니다. 그래서 콜도바도 같이 설치합니다. 이걸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G 옵션을 줘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름없이 그럼 설치 되겠죠? 이전과 다름없이 우리가 쓰는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또한 작업을 할 겁니다. GitHub에서 이어지는 과정도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하겠습니다.